following. 자, following 하게 되면은 ing가 붙었죠. follow는 따라오다 할 텐데 ing가 붙으면 밑으로 따라가다. 적으세요. next라고 적으세요. next. 그 다음은 is a story 이야기입니다. 끊어 주세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 이야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behind August Rodin sculpture. 아, 로댕의 조각의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네. 로댕 뒤에 있는 behind story. Burgess of Class. Burgess of Class라는 건데 이 버저스가요, 뭐 우린 영어는 아니지만 그 시민들이란 뜻이래요. 불어인가? 일단 그거게. 스로 뭐뭐를 통해서 영웅적인 히어로 보이죠, 그죠? 히어릭 보 영웅적인 셀프 자기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이란 뜻이죠. 자기 희생에 오브부터 밑줄었고요. 그러니까 너블맨이죠, 귀족이에요, 귀족. 뭐라고요? 귀족. 귀족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디에서의? 칼라스에서의 칼라스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것은 티치 가르쳐 줍니다. 됐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스? 그치, 어스가 이제 투어스 하면 안 되겠죠. 왜? 어스가 먼저 나왔잖아. 뭐를 가르쳤어? 어스에다가 간접 목적어 IU가 되는 거고 더 레슨이 DU가 되겠죠.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DU가 뭐요? 엑소야? 아니요. 어, 그 직접 목적어란 뜻이죠. 누구의 교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교훈을 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들고 있지?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뭐야? 지위에 맞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죠, 그죠? 네? 응, 갈게요. 콤마 동그라미. 야, 콤마. 야, 콤마가 뭐야? 콤마 다음에 데스를 쓴, 아니야, 동격 아니죠. 콤마 다음에 데스를 쓸래 위치 쓴데 이거는 계속된 네, 요법이니까 네. 무조건 위치밖에 안 되죠. 콤마가 다음에 안 되시거든요. 상관없어요. 응. 콤마 다음에 무조건 위치예요. 아, 콤마 다음에 데스를 쓸 거냐 위치 쓸 거냐 물어보면은 위치를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관계 부사인 경우에서 where든 또는 when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위치를 고른 거야. 네. 알겠지? 위치를. 자, 민의 동사 표시해봐. 민. 그럼 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겠지? 네. 그럼 위치의 성격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민의 주어가 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요법이란 얘기 앞에 그러면 그치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갈게요. 이 그리고 이것은 위치 밑에서 적었어요. and it. 그리고 이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끊어주세요. they are 의미하는데 people 사람들은 위부터 가로 열고요. 힘을 가지고 그리고 influence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should 해야 됩니다. use 사용해야 됩니다. 이놈이 동사가 되겠네. people이 주어가 되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럼 help가 되겠죠. 헬프 밑에 줘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부사적인 용법을 쓰인 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로댕의 박물관은 is 뭐뭐입니다. 됐죠?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투어리스트 사이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오브가 되겠죠.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 원오브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복수명사 사이트가 나와야 되죠. 자, 사이트가 무슨 뜻이야? 지역이란 표현이지. 그래서 투어리스트 사이트 하게 되면 관광지가 되는 거야. 관광지. 그러니까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은 링크로도 포함합니다. 러블리 사랑스럽고 오래된 집을 포함합니다. 됐죠? 거대한 휴즈 가든에 의해서 둘러싸여고 있느냐 둘러싸여진. 그렇지, 서라운디드가 되겠죠. 둘러싸여진. 영균이 말하고 반대말 하면요 웬만한 70%는 맞아요. 알겠어요? 콤마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시브랄 로댕의 스컬럽터. 됐죠? 로댕의 몇 개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끊어주세요. 여기저기 here and there는 여기저기 위치하고 있는 위치되어 있는 위치된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지션드부터 또 가로 열고요 대열까지 가로 닫고 위치된 여기저기 위치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집들로 둘러싸여 가든으로 둘러싸여 있고. 됐어 안 됐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와.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네. 할만하죠? 네. 해석하면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지션드예요? 그 당연하지. 둘, 그 위치되어 있는 거니까. 한숨 쉬지 마! 배우고 있는 친구야. 괜찮아. 의문을 가져도 돼. 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건 부끄럽지 않은 거. 부끄럽지 않아. 근데 가르치는데 계속 모르면 부끄러운 거야, 이 새끼야. 네. 갈게. 원 스클럽처. 한 조각상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주어 자리니까. 한 조각상은. 그럼 봐봐. 동사가 나는데 in particular니 특별히 in particular면 특별히가 되는 거야. 특별히. 한 조각상은 특별히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되어 있는 거죠? 위치되어 있습니다. EGPP죠? BPP 동사 자리니까요. BPP 위치되어 있습니다. So that은요 무슨 뜻이니? 위에서 뭐뭐 하기 위해가 되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모든 패서바이는요 행인이에요. 패서바이가 무슨 뜻이라고? 행인. 모든 행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can enjoy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지어 entering museum 뮤지엄에 들어가는 거 이씨 없이 없이 그럼 without 그럼 왜 네가 해석하면서 하는 거니까 다 손해면 해석하면서 하는 거야. 문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해석하면 다 되는 거지. 그치? 가자. 뮤지엄에 들어가는 거 없이 들어가지 않고조차도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끊어줄게요. 로댕의 디픽션 하면요 묘사란 표현이고요. 디스크립션도 묘사 설명하다는데 둘 다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여기서 묘사해서요 디픽션으로 갈게요. 디스크립션은 이걸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내가 볼 때 설명으로 한 것 같아. 근데 묘사랑 설명이랑 똑같은 뜻이 아니야? 근데 일단 이제 디픽션으로 할게요. 디픽션이 무슨 뜻이라고? 묘사. 묘사. 설명하다 뭐야 이 새끼. 둘 다 다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볼 때 둘 다 다 돼요. 로댕의 설명은 또는 묘사는 누구의 설명? 그 버저스 칼라스의 그 묘사는 자 바이 글래스 월 밑줄 그으세요. 바이 워 뭐가 나왔어? 바이 바이가 나왔어. 스탠드스 그래. 이때 바이는 뭐뭐에 의해 뭐뭐 곁에야 뭘 수동태야 뭐뭐 곁에란 아, 네. 뜻이잖아. 네. 거대한 유리 벽 옆에 이런 의미지. 됐어? 스탠드스. 자 스탠드는요 따라서 서 있다. 서 있다. 능동 무조건 능동밖에 못 쓰는 거예요. 수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시 갈게. 먼저 설명은 서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글래스 월 옆에. 그리고 누구든지 애니원은 누구든지를 해석하는 게 낫겠다.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걸고 있는 이 되겠지. 걷는 이 되겠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니까 걷고 있는 가로 열어. 주어가 동사가 나오지 그냥 가로 여는 거야. 걷고 있는 루드데 루드데 이거 뭐라고 읽는 게 이거 씨. 아, 어? 뭐 하여간 이거를 걷고 있는 누구든지 여기까지 가로 닫고 can see it. 이 can see가 동사가 되겠죠? 이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옆을 걷고 있는.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본문 1이에요. 뭐라고요? 본문 1. 자, 형광펜 들고요. 형광펜 밑줄 그리는 거 밑줄 볼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3번에 밑줄 볼게요. 위치의 성격은요 계속적 용법으로서 and is로 바꿀 수 있고 뭐로 바꿀 수 있고? and is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이나 주격 관계되면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2번에 보세요. 이것은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에게 뭣뭣을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올 때는요 간접 목적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 to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the lesson이 앞에 나오고 us가 뒤로 갔잖아? 그때는 to us를 쓰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영균아 네가 틀렸던 거 surrounded가 뭐라고? 6번 surrounded 둘러싼 둘러싸여진 싸여진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또 위치한 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지션드가 온 거야. 그 능동수동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9번 앞에 so that의 밑줄 올게요. so that이 무슨 뜻이랬어? 뭐뭐하기 위해서 주어동사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in order that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해석해보니까 can enjoy without 나온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자 12번 stand는 서있다라 했을 때는 수동 능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능동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한수야, 네.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온 거야? 아니면은 거대한 유리 벽이라는 그냥 어떤 뭐가 나온 거야? 물체가 나왔지? 그럼 뭐뭐 옆에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스탠드스예요. 너무... 그렇지, 스탠드스죠. 아까도 스탠드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본문 두 번째 거요. 본문 1이라고 돼 있네. 본문 두 번째 겁니다. 야, 본문 2, 2. 갈게요. 본문 2. 자, 본문 2가 제일 길어요. 본문 2가 제일 긴데, 제일 긴단 얘기는 문제 내기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많아요. 어 쉽단 얘기야 선생님들이. 그리고 내도 많이 틀렸단 얘기예요. 가자. 뭐 그래도 몇 문장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뜨려놔서 많은 거 보이는 거지. 자 칼라스의 그 시민들은 조각상 이름입니다. is 뭐뭐입니다. 원 하나입니다. 오후부터 밑줄고자 어디까지 밑줄까?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 그치 바이 앞까지 조각상들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 의한? 어거스트 로댕에 의한. 이것은 완성한 거야? 완성되어진 거야? 네. 완성되어진 거죠? 완성되어졌습니다. Was complete. 완성되어졌습니다. In 189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 서브에 별표 치세요. 서브 자체는 제공하다라는 뜻이지만 서브 다음에 as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네. 서브 as 나오면요 적으세요.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야. 서브 as가 역할을 하다. 그래서 as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은 monument의 역할을 합니다. monument가 무슨 뜻이야? 기념비.
기념비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어주세요.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Occurrence. 아, 뭐뭐에 대한이 되겠다. 이때 to 밑에다 적으세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념비. Occurrence. 발생에 대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네. 예? 몇 년도? 1847년에. 됐지? For 를 쓸래? During 쓸 거냐인데 지금 워가 나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During을 쓰는 거고, 만약에 For 를 쓰게 되면요 3 days, 10 years 이런 식으로다가 숫자의 개념이 나오면 For 를 쓰고 기간의 개념이 나오면 During을 쓰는 거예요. 둘 다 전치사지만. 이해됐지? 네. 넘어가자. 칼라스는 콤마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항구입니다. 영국의 운하. 자 이때 채널은요 운하예요. 뭐라고요? 운하. 운하에. 운하. 어, 운하가 뭔지 알지? 바닷길. 물길을 운하라 그러잖아. 그거 아니야. 됐지? 영국으로 가는 운하에 영국으로 가는 항구인 그 칼라스는, 됐지? 어? 네. 잠깐만. 헤드헬드냐? 전체적으로 시점이 어디로 가 있어, 네. 지금? 과거로 가 있는데, 헤드헬드면 지금도 계속해서 쭉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헤드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헤드헤드. 자, 헤드헬드고요. 헬드업에 밑줄 보세요. 헬드업. 견디다라는 표현이야. 홀드업이죠? 견디다. 견디다. 견뎠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칼라스는 견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끊어주세요. 공격에 다시야 대항해서. 대항에서 against 대항에서 어택에 대해서 누구로부터의 공격이었어? 브리티시 아미까지 끊어줄게요. 영국 군인들에 의해서 불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했습니다. 몇 년 동안? 1년. 1년. 이때 for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for는 뭐뭐 동안이 되는 거. 듀어링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원 이어 1 수치 숫자가 나왔잖아. 이해됐지? 네. about은 약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약. 오늘 영균이가 하고 온 그 약 말고요. 원 이어 약 1년 동안 할 때 그 약이야. 알겠지? 대략이란 표현이야. 니가 먹는 약 아니고요. How you ever 쓸래? As a result 쓸래? 지금은 아직 볼 수가 없지, 그지? 뒷문장을 보탄다 하자. Starving citizen. 자, starving 밑줄 볼게요. 굶주리는. 여기 니을 미음이지? 굶주리는. 야, 굶주리는 citizen 이렇게 했는데 지금 starving이 ing 동그라미죠. starve가 굶주리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굶주리는 citizen 니네들 잘못 생각하면 한소같이 너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야, 잠깐만. starving은 굶주리는 그게 굶고 싶어서 굶는 게 아니니까 수동 아니야? 야, 능동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한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네. 아니에요. 갈게요. 그 칼라스의 그 시민들은 could 자, no longer 밑줄 보세요. no longer. 노롱거가 무슨 뜻이냐면 외울게요. 노롱거는요 더 이상 뭐뭐 안타라는 표현이야. 더 이상 뭐뭐 안타. 나중에 용주 다 외워야겠지 이런 거, 그치? 책 많이 보면서 외워. 알고 있었던 거야? 아 네. 오 진짜 똑똑해요. 자 홀드아웃은 무슨 뜻이에요? 잡아준다. 어? 잡아준다. 버티다. 오 이것도 버티다예요. 견디다 버티다야. 선생님 아까 그럼 헬드 없으면 안 돼요? 홀드 없으면 안 돼요? 돼. 근데 같은 문장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을 어떻게 하고 싶어? 약간씩은 피하고 싶으니까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랬지? Hold out이 여기서는 견디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굶주린 시즌에 견딜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대항에서 싸웠어.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낫겠지, 그치? 하지만이 낫겠다, 여기서는. 갈게요. 킹 에드워드 3세는 톨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칼라스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듣지? 데디아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석이 되겠네. 대시 되겠네. 데디아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위치 쓸래? 데 쓸래? 라고 니네 물어봤어. 위치는 뭐를 쓰일 수 있어? 문장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를 쓰일 수가 있지? 네. 그러려면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게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완벽하지 않아야 돼. 그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따라서 그들은. 네. 주어 표시해주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동사 표시해봐. 죽일 거야? 죽임 당할 거야? 당할 거지. 그럼 비킬드가 되니까 비킬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끊어봐. 수동태로 끝나면. 따라서 수동태로 끝나면. 완벽한 문장. 웬만하면 완벽한 문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요 대시 내야 되는 거야. 위치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 예. 뭐 그들은 뭐 잠깐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Otherwise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Unless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의 의미야. 갈게요. 6 6명인데 그들의 탑 리더 꼭대기 리더들 중에서 몇 명이? 6명이 뭐라고 불려지는? 버저라고 불려지는. 나 다음에 버저라고 불려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이 되겠지, 그지? 않는다면 죽이겠죠? Unless로 갈게요. 나타나지 않으면 죽일 거예요. 됐지?
그 사람들 여섯 명이 그들 스스로 나타나다가 되는 거지. 됐어? 그들 스스로, 그럼 셀부주가 되겠죠. 그들 스스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에게. 됐지? 이때 힘은 뭐가 되는 거야? 에드워드 3세가 되겠죠? 와일 나왔어요. 뭐가 났던 거야? 와일은요, 뭐하는 동안이란 표현이죠.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 접속사죠? 네.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쓸 수 있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뭐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요? 분사구문. 오브 이븐체로. 그치, 분사구문이죠. 이븐체로. 그들의 셔츠. With a rope around their neck. 그들의 목에는 뭘 두르고? With 로프를 두르고 아, 그들의 셔츠를 입고 그리고 열쇠인데 어디로 가는 열쇠? 도시로 가는 열쇠를 그들의 손에 도시로 가는 열쇠를 들고 목에는 로프를 감고 셔츠를 입은 채로만 바지는 지금 얘기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셔츠만 입고 바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요 여기서 탑은 그러면 어, 이런 사람들 하는 거야? 이거 쟤네도 봐야 되니까 셔츠 입었는데 막 땅바닥에 타서 저것은 무엇인가 제 3회 다 갈게요 그 입은 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지금 여기서 능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ED 어 아니 ED야 입혀진 채로네 ED요 입은 진채로 ED로 갈게요 그들이 입혀진 채로 그들의 셔츠만 입은 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수동입니다 어 수동으로 가야 돼요 입혀진 채로 그들의 손에는 키를 들고 와야 돼요 자 25번 같은 건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찾으란 얘기야 When the people of Calas가 들었을 때 끊어줄 때 주 사람들이 칼라스의 사람들이 헐드 동사 표시해 줄게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끊어주세요 From King Edward부터 들었을 때 At the marketplace에서 시장에서 들었을 때 그들은 cry 울었습니다 절망에서 우는 거죠 despair 그쵸 despair면 절망이라는 표현이고 in despair는 절망으로 울었습니다 Soon afterward 곧 바로 후에 하지만 이것은 내가 올 때 하지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however 하지만 after 하면요 결국 마침내라는 표현인데 아직 이건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는데 왜 결국 마침때가 나오고 넌 무슨 생각하고 있나 찬이야 so 이거 뭐야 어스테치 디 세인트 이 피에르는요 아 이름도 기네요 콤마 동그라미 쳐 그 사람 동격 동격이에요 얘가 주어면은 one of the 가장 부유한 사람들 시티의 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그 피에르는 죽는 것을 뭐 했습니다? 거절해서 다 자원했어 자원 자원했습니다 볼런티어 했습니다 위에는 뭐요? 위에는? 풀? 하우 해보지 아, 아니지 푸어리 리치스 가장 부유한이라고 그랬잖아 오.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아 진짜 진짜 히카로 그는 이런 그는 일어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젠틀맨 It would 잠깐만 잠깐만 It would 그 be 분야냐 이거는 가정법 묻는 거야 땅법 뭐 묻는 거? 가정법 그럼 if 뒤에를 보세요 if를 빨리 찾아 찾았어? 자 if 뒤에 there were냐 had been이냐야 됐어? 지금 말하는 문장인데 잠깐만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라면 거기 있다면 그 지금 있다면인데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다운펜에 들어갔으니까는 과거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야 과거요 아니 다운펜에 들어가 아, 현재 시점이잖아 다운펜으로 읽었잖아 지성 어어 현재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워로 가야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점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 방법이 있다면 아. 그러면 앞에 지금 if 다음에 워가 나왔지 그러면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치 be가 와야겠죠 저 be 어떻게 찾는지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알겠어요? 가자 만약에 여기 이것은 아마도 be great shame 매우 부끄러울 겁니다 to allow 허락하는 것은 부끄러울 겁니다 됐지? 그래서 is은 동그라미 치세요 가짜 주어가 될 테고요 어 우드 앞에 어 우드 앞에 is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o allow는요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다시 갈게 이것은 아마도 엄청난 부끄러움일 겁니다 허락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굶주리는 것은 됐지? 허락하는 거 자 언론은 또 몇 형식 동사니 올라오면 따로 놓게 보면은 5형식 동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서가 나와야겠죠? 어려울 거 없죠? 죽음으로 굶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부끄러울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방법이 있다면 근데 거기에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있잖아. 여섯 명이 바지 벗고 가면 되잖아. 아유. 바지 벗고 가면 되잖아. 너네들은 바지 벗을 때 뭐 피파에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바지 벗고 뛰겠다 막 이거 바지 벗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슬픈 일이야. 또 프랑스 사람들은 어우 서양이 어우 나 바지 벗고 해? 가자. 그리고 이것은 잠깐만 또 위리냐 우두냐 나왔지? 네.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네. 여기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네. 맨 밑에서 끝나네. 이것은 우드비로 갈게요. 아마도 우드비로 갈게요. 어머일 겁니다. 매우 기쁘게 할 겁니다. 끊어주세요. 매우 기쁠 겁니다. 야 그럼 봐봐. 이것은 매우 우리의 신에게 우리의 누구 뭐 이거 뭐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로드에게 뭐가 될 겁니다. 매우 기쁨일 겁니다. 그럼 그렇지. 능동이 돼야지. 왜? 이것은 기쁨이 될 얘기니까. 매우라고 쓰였어요. 선생님 뭐라고 쓰겠어? 네. 매우. 하이는 높은 높게고요. 하이 위가 돼야지 매우가 되는 거야.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우드가 되겠죠? 이것은 아마도 매우 플리징 기쁨일 겁니다. 우리의 신에게. 만약에 if 됐지? 만약에 anyone 어떤 사람이 could serve 뭐 할 수 있다면? 구할 수만 있다면 됨 그들을 뭐로부터?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됐지? 자, 서칭. 그치 서치지. 왜? 소울하면 연결이 안 돼. 왜? 소울은 누구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 꾸며주는 거고 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관사했을 때는 무조건 서치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에? 네. 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는 누구 꾸며주니까 형용사. 지금 뭐가 나왔어? 관사 명사가 나온 거지? 형용사가 아니잖아. 알겠어요? 네. I have such. 나는 이러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페이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펙스러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 선생님 페이스도 믿음이고 트러스트도 믿음이야? 약간 페이스는 틀려요. 충성심이 있는 신앙 정도를 페이스라고 보는 거고 트러스트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진실 믿음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야. 신앙심이라요? 어 신앙심 정도로 보면 돼. 응? 신념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는 신념. 신념과 트러스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뭐한 데 있어서 파든 용서와 and grace 은총. 파든은 용서고요. 그레이스맨 은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용서와 은창을 뭐 하는 데 있어서 구하는 데 있어서가 되겠지. 개인이 낫겠죠.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됐어? In the attempt. 내가 죽는 시 만약에 내가 죽는 시도에서 용 주님한테 은총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반대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코마 찍혀 있네요. 어? 때 그것은 아 잠깐만. I will feed. 좀 나는 놀 겁니다. 이때 됐은요 앞에 소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나? 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죽으면 한 종이 가운데 어떤 종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때 됐은요. 아, 야야야. 서치 동그라미 쳐. 서치 동그라미 쳐. 대 동그라미 쳐. 아, 눈 아파. 서치 됐고 대시지? 대 밑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서치 됐고 번으로 보자. 그럼 쉽겠다. 책은 안 나와 있어. 다시 간다. 나는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 용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죽으면. 그래서 나는 will put myself 내 스스로를 놀 겁니다. 뭐. 자, put 동그라미 치고 forward 동그라미 put은 혼자 안 쓰여. 이렇게 항상 방향을 나타내거나 자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요. 내 스스로를 앞에다 놓을 겁니다. as the first 몇 번째로? 첫 번째로서. 이때 as는 뭐뭐로서가 되겠지? 어? 자살한다는 소리예요? 아니 자살한다는 얘기 아니라 여섯 명이 나오라 그랬잖아.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자원하겠다고. 아 먼저 죽는다. 먼저 죽겠다고. 개 용감이죠? 근데 이거 반전이 있어요. 맨 뒤에 보면요 이 사람만 안 나와요. 죽잖아요. 여섯 명이 먼저 죽고요. 이 사람만 안 나와요. 봤는데. 여섯 명 살아요. 어? 여섯 명 사는데. 여섯 명? 네. 아 얘가 자살하나? 걔가. 아. 그러니까. 아니 뻥치려고 그런 건데 씨. 아, 까비. 여기는 알 걸요. 이거 수업 들어서. 제 갈게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더 없어요? 쌤 여기까지. 뻥치지 마. 그럼 숙제 안 했잖아. 야 딱 닥쳐 닥쳐 가자. 아 그래 알았어. 승복. 아니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I will 나는 놀 겁니다. 30초만 기꺼이야 뭐라고?
기꺼이 자원에서 willingly 기꺼이 go out 나갈 겁니다. 셔츠를 입고 나갈 거야. bear head니까요. bear 끊어주세요. bear 이게 맨이란 표현이야. 베어가 무슨 뜻이라고? 맨. 맨대가리로 나갈 거고 베어 맨발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머리에 이런 거 막 가발 같은 거 썼잖아. 그것도 안 하고 베어부터 나갈 거 하고 나갈 거예요. 위드 로프를 내 목에 걸고 나갈 거야. 그리고 put myself 내 스스로를 또 put은 그냥 안 쓰여 어디다 놓을 거야? 멋이 자비에 놓을 거예요. 누구의 자비? 에드워드 킹 영국의 왕의 자비를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잠깐 쉴게요.